워시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예 지난번에 이어서 오지바비의 뮤직비디오 한 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Famous in Hurry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했죠. 오지바비는 제가 참 좋아하는 래퍼라서 이번에 발매되는 그 투톤즈라는 EP 앨범을 저도 즐겨 듣고 있는데 Famous in Hurry 뮤직비디오의 후속 뮤직비디오 같은 게 이제 올라왔죠. 트리핀이라고. 자, 이 트리핀 이 곡을 약간 여러분들은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잘 이렇게 느껴보시면 이게 약간의 그 어떤 오마주 성격의 곡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니노가 이걸 만들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미국 남부 힙합에 휴스턴 텍사스를 대표하는 이제 래퍼들이 몇 명이 있었죠. 마이크 존스라는 래퍼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존스와 슬림덕, 포워 이런 래퍼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떤 곡에 같이 작업을 해서 단체곡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은 남부 힙합의 전설적인 대표 앤덤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Still Tippin이라는 곡인데 제가 그 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트래비스 스캇도 이 곡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나중에 얘기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오지밥이 이 트래핀을 듣고 그 마이크 존스의 Still Tippin을 좀 오마주한 곡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저의 조심스러운 예상인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읽었어요. 이 곡의 바이브를 느끼면서 그거를 뭐라 그럴까 스틸 티핀의 뭐 2022버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Anyway 이거는 이 뮤직비디오의 내용은 Famous in a Hurry를 보고 난 뒤에 이 비디오를 봐야 이제 조금 내용 연결이 약간 되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바비의 트리핀입니다. 야,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런 염세적인 비트가 너무 좋아. 제가 눈이 얘기하는 18번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래퍼들이 목소리가 돕하면 이미 게임의 그 절반은 포인트를 다 따갖고 들어간다고. 오지바비의 목소리는 뭐 그냥 이게 힙합에서 이런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 자기 목소리를 진짜 리얼 골드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에이 패션이 Famous in a Hurry에서 약간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입고 나와서 내용이 이어지죠? 오! 이런 것 때문에 오지바비의 랩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딱 들어가죠. 벌스 1부터 그냥 도파 느낌이 막 온몸에 막 퍼지는 그런 느낌. 아니 플로우도 타이트하고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습니다. 빈틈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비가 없는 플로우야. 아 진짜 니노가 간만에 와 미친 비트 하나 만들어낸 것 같아. 막 뒤에서 왜 사무라이들처럼 이렇게 칼싸움하는 것도 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약간 우탱클랜 느낌도 난다니까. 아 태국 힙합 접하면서
처음에는 그들의 어떤 칠 바이브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렇게 오지바비 같은 래퍼들을 통하면은 뭔가 스킬풀한 래퍼도 태국에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느껴요. 스킬풀한 래퍼의 음악이 더 좋을 때도 있고 바이브가 좋은 래퍼의 음악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스킬풀한 래퍼들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태국 힙합의 어떤 관념적으로 느꼈던 어떤 그런 편안한 무드의 그런 음악과는 조금 약간 반대, 약간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오지바비는 뭔가 좀 그런 래퍼들과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난 그게 더 멋있다는 거지. 라루다. 아 그리고 시종일과 영어 랩을 이렇게 채우니까 아 이건 뭐 인터내셔널 바이브는 뭐 완벽하지. 아 칼을 딱 어깨에 딱 기대놓고는 퍼포먼스 하는 거 졸라 멋있다 진짜. 아니 오지밥이랑 뒤에 있는 뭐 래퍼들 뭐 돈키즈라든가 뱀비즈라든가 뭐 CN이라든가 다 이렇게 막 올블랙으로 딱 맞춰갖고 이렇게 딱 서있으니까 존나 멋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퍼프데디의 매보이 패밀리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있지. 후. 아, 좋은 앨범이에요. 제가 투톤스를 좀 몇 번 이렇게 계속 들어봤는데 아, 오지바비의 앨범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지바비는 제가 태국에서 봤던 다른 래퍼들과의 어떤 뭐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게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많고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높하기 때문에 좀 러한 느낌의 타이트한 랩을 잘 구사할 줄 알고 저는 이런 것들을 또 오지밥이 어떤 강점이라고 보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칼이 있다면은 그 칼을 좀 더 뭔가 유연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더 칼을 더 뾰족하게 만드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오지밥이는 니노가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높함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보이스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트랙으로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Famous in a Hurry도 그렇고 트리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트리핀은 진짜 지금은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알 거예요. 이런 비트는 진짜 앞으로도 많이 저는 좀 회자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 곡 진짜 마음에 드네요. 힙합 팬으로서는 이런 곡을 들으면 그냥 머리가 고슴도치처럼 쭈뼛쭈뼛 쓰는 거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